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네요. 이제 5월 초순에 이렇게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모양입니다. 0.25%포인트. 대신에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대신에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의사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기자가 여러분들 특파원이 아주 정리를 잘했네요. 미 연준 미국 하반기 침체 가능성 회복에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우리도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죠.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하반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금리 수준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갑론을박을 벌리는 과정에서 이제 소수의 의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함으로써 결국은 뭐 거의 전원 일체로 금리를 올리는 걸로.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제어의 필요성 사이에서 기준금리 동결 여부 및 인상폭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흉흉했죠. 미 연준이 4월 22일 날 공개한 3월 FOMC 정례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미 연준 소속 에코노미스트들은 실리콘밸리 파산 등 은행발 파자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는 2년이 걸릴 것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미 연준 에코노미스트들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으나 은행 위기를 계기로 의견을 바꾼 것이다. 아마 그 미 연준 의원들 앞에서 아마 그 미 연준의 그런 에코노미스트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요. 그날 회의에서 몇몇 인사는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결정 시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올리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몇몇 인사가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 인사들은 미 연준의 대응으로 단기간 내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었고 은행 위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물가 수준이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이고 추가 긴축이 적절하고 당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컸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상으로 물가 상승세를 잡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포인트를 올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은행 위기만 없었으면 4월 달에 0.5%를 올렸을 것이다. 경제 침체를 불가피하게 보는구만요. 투표권이 있는 11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데 만장일치를 이뤘고 그냥 문장의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빼고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삽입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미국의 정권 시장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 연준의 정책 목표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뭐 미 연준 회의석상에서 미 연준의 에코노미스트 발언들을 보면은 완만한 그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이 올해 하반기도 경기 반등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준의 그런 의사록 같은 걸 보게 되면 하반기는 커녕이고 예, 한 해 정도 더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